정사란 사랑 때문에 죽음을 택한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1920년대 지독한 사랑 이야기로 한 시대의 폭발적인 화제를 만들어냈던 비극적인 정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명을 명화라 하여 일시 경성화류계에서 이름이 있다 하던 평양태생의 강도천은 경북재상가 장길상 씨의 아들 장병천의 애첩이 되어 동경으로 경성으로 그 남편과 같이 왕래하더니 최근 온양온천에 그 남편과 함께 가서 유숙하던 중 12일 온천 여관에서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자살할 결심으로 독약을 먹었으므로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았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절명하였는데 시체는 어제 경성으로 운반하여 매장한 터이며 자살한 원인은 장 씨의 가정사정과 기타 복잡한 내막이 있다더라. 이렇게 평양기생이었던 강명화는 1923년 6월 23세의 나이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넉 달 뒤 장변정도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였으니 비극적 정사사건의 주인공 강명화와 장병천은 장안의 신드롬을 예고하며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00년 평양에서 태어난 강명화는 11세의 어린 나이에 기생이 되었습니다. 17세가 되던 해 서울로 상경하여 당시 평양기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기생조직인 대정관번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녀는 뛰어난 외모를 지녔으며 서도 작가와 시조를 잘하던 인텔리 기생이었고 무엇보다 사교성이 좋고 성격이 유순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당시 장안의 사내들 치고 평양기생 강명화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해조의 강명화 실기에서는 그녀에 대해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청하여 잠시 한가하게 집에 들어앉아 있을 틈이 없었다. 아무라도 명화를 데리고 놀려면 3, 4일 전에 미리 나를 잡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더불어 강명화는 절세가인 최고의 기녀라는 극찬을 받으며 화류계에 그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명화의 마음을 사기 위해 사내들은 온갖 구애 방법을 동원하며 경쟁이 치열했다고 전합니다. 김동인, 나도양, 현진건 같은 유명 문인들도 그녀를 자주 찾았다고 하는데 특히 김소월의 스승 김억은 매일같이 그녀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절개를 지키리라 스스로에게 결심한 바가 있었기에 비록 기생이었지만 누구에게도 몸과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안의 사내들에게 그녀는 오만하고 독한 그러면서도 소유하지 못해 애가 타는 대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도 운명의 사랑은 찾아왔으니 경상도 대구의 대부호 장길상의 아들이었던 장병천을 만났던 것입니다. 장병천은 일본 유학을 떠나기 전 경성 친구들과의 송별한 자리에서 강명화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날 첫눈에 반해 다음날 일본행을 포기하고 강명화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렇게 그들의 불같은 사랑이 시작됩니다. 세간에서는 강명화가 재산을 노리고 장병천에게 달라붙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는데 부자이긴 하지만 구두쇠였던 장길상은 아들이 기생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장길상은 그 둘의 사랑을 인정할 수 없었고 아들을 집안에 감금시킨 채 외출조차 금지하는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그리하여 강명화는 사랑하는 장병천과 함께 동경으로 사랑의 독피행을 시도합니다. 장병천을 공부시키고 자유롭게 사랑하기 위하여 동경 유학길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둘은 동경 아사쿠사에 있는 집을 빌려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는데 장병천은 대학의 예비과를 다니고 그녀는 동경 우에노 음악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병천의 아들 장길상이 아들이 기생과 함께 동경에 유학 간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매달 30원씩의 학비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었으니 동경에서의 소문은 현해탄을 넘어
대구에 사는 장길상에게 전해줬고 그날로 학비를 중단하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살기가 아득해진 강명화는 친정 어머니에게 서울 전동에 있는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그 돈으로 생활을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동경의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장병천과 강명화를 보는 눈이 곱지 않았습니다. 유학생들 사이에서 유학생의 지옥인 그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장병천은 아버지를 잘 둔 덕에 편하게 기생첩 하나를 데리고 놀러 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을 참지 못한 유학생들이 장병찬과 강명화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때 강명화는 자신들도 고생하면서 학문을 닦고 있고 우리들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며 자신의 새끼 손가락을 칼로 내리쳐 잘라버립니다. 방으로 피가 튀자 학생들은 혼비백산으로 도망쳤고 남아있던 장병찬만이 손가락을 부여잡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 유학생들 사이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유학생들 사이에 두 사람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공론이 일자 두 사람은 조용히 동경을 빠져나와 서울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강명화는 숨어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는 장길상의 집으로 홀로 찾아가 사정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대구의 부자인 장길상이 자신의 며느리로 기생 출신의 여자를 맞이할 리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문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하고 서울로 돌아온 강명화는 지니고 있던 금은 폐물을 팔아 근근히 삶을 이어갑니다. 제대로 된 집 한 칸도 얻을 수 없고 매 끼니를 죽으로 때우며 살아야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기생의 사랑을 믿어주지 못하는 세간의 시선이었습니다. 자신이 계속 장병천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곁에 있게 된다면 그는 부모와 영원히 의절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자신이 장병천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강명화는 장병천에게 몸이 아프니 온양온천에 가서 쉬자고 졸라 그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온천의 조용한 방에서 강명화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장병천의 무릎을 베고 독약을 마셔버립니다. 그때 자신이 죽고 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회에 큰 인물이 되어달라고 당부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깜짝 놀란 장병찬이 의사를 불러 소생시켜보자 하였으나 이미 그녀의 숨이 멎은 뒤였으니 이때 그녀의 나이 겨우 23살이었습니다. 강명화의 시체는 6월 14일 하오 경성 양사동 집으로 운구했다가 15일 오전 10시 다정다한한 애사를 남긴 옛집을 떠나 7대의 자동차에 가득한 조문객과 애인을 뒤에 세우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다. 눈물 많고 말썽 많던 박행한 미인의 꿈같은 역사의 페이지는 영원히 덮이고 만 것이다. 강명화가 죽기 전까지는 별별 수단으로 배척하려 애쓰던 장병찬의 부친도 죽은 이야기인 미안했던지 지난 14일 밤 재물과 재문을 지어가지고 친히 빈소에 이르러 간곡한 제례를 베풀었다 한다. 강명화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녀의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 장길상은 친척의 예를 갖추어 제례를 차려주어 외로운 혼을 위로하였습니다. 이 소설 같은 사연이 6월 15일 16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되자 온 장안이 들썩였습니다. 강명화와 자신을 동일시해 그를 뒤따르는 베르테르 효과도 우려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자 동아일보는 7월 8일자 6면에 당대의 농객이자 신여성인 나혜석의 기고 강명화의 자살에 대하여를 실었습니다. 나혜석은 이 글을 통해 동기가 어떻든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 자포자기 행위이니 진심으로 세태를 분노한다면 적극적으로 세태를 개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강명화의 장례가 치러진 한 달 뒤인 7월 장병천은 아산의 온천여관에서 자결을 기도했으나 실패했고
넉달후똑같은방식으로자결을시도하여강명화의뒤를이어이세상을떠나버리고말았습니다세상을비관하던장병천은나는죽을수밖에없다죽으면이태원공동묘지에강명화와합장을해달라는말을입버릇처럼해왔다결국장병천은지난10월29일귀축축한새벽쥐알을4알이나먹고22세의젊은나이로세상을떠나고자했다이를발견한집안사람은곧의사를불러응급조치한후즉시총독부병원6호실에입원시켰다병실은그의부친덕분에1등실에들어갔으나그는입원한지10여시간만인오후2시에한마디유언도없이세상을떠났다이처럼그들의애처로운사랑이야기는수많은언론을통해기사화되었고하나의신드롬현상처럼퍼져나갔습니다그래서이이야기는많은작가들의영감을자극하게되어음반으로만들어지거나책혹은영화로제작되기도하였습니다실제1년뒤인1924년일본인감독하야가와는현장을직접답사탐문한뒤영화를제작하였는데이때리얼리티를살리기위해실제기생문명옥을캐스팅하여영화비련의곡을제작상영하였습니다화가난장길상등은영화상영중단을조선총독부에요청했지만총독부는예술작품이라는이유로반대했고영화는절찬리에상영되었습니다영화는조선과일본중국의화제가되어관객이몰렸고어느작가는1925년봄강명화의죽음이란소설을익명으로발간하였습니다장병천의집안이칠곡군과대구성주군의대부호였기에혹시모를입김을피해가명으로썼습니다소설이시판되자장길상은내아들을두번죽이고우리집안에흠집을내는처사라며총독부에소설압수를요청했지만거절당합니다장길상은사람들을동원동생장직상과사람들을통해전국에배포된소설을전량구매에소각하게했는데이소설들을구매하기위해장길상은막대한돈을날렸다고합니다한편사랑을위해서목숨까지버릴수있는풍조가젊은이들사이에비상한관심을불러일으키자단재신채호선생은이를신랄하게비판하였는데한마디로말하면육의귀이다자기쾌락을위해몸을던지는데지나지않는다이런사건을두고신성한연애비극적인죽음운운하다니한심할따름이다라며강명화의죽음에꽃대신돌을던지라고비판하였습니다